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하고 있어요. 오늘 빡빡한 하루도 찍고 그리고 오늘 센터포드 움직임. 원래 센터포드 움직임은 형일 형도 센터포드도 보고 수비도 보고 원래 저도 센터포드 보고 수비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형일 형이 센터포드 찍기로 했었는데 형일 형이 부상이라서 제가 찍는 걸로.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잡주띠 센터포드 뭐 하면 된다? 잡주띠 그렇죠. 잡고 주고 뛰고 잡주띠예요. 잡주띠 그러면 잡고 주고 뛰고 센터포드 기본입니다. 볼에 길에 있어주면서 잡고 주고 뒷공간으로 뛰고 잡고 주고 공간으로 뛰고 잡주띠를 먼저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연계 플레이를 먼저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몸을 풀고 이제 슬슬 시작해봅시다.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오늘도 어제까지만 해도 몸이 좋았거든요. 근데 내가 약간 피곤하니까 이게 다리가 아픈 것 같아 좀. 피로도 쌓이니까. 아까 오늘 좋았었는데 지금 몸이 좀 약간 느낌이 쎄하네. 그리고 안녕. 인사하고 시크하게. 오늘 이거 센터포드 영상 오늘 이벤트로 제가 또 이거 구할래. 선수 칠보바지 또 선 댓글 추첨도에서 또 한 번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경기로 갈게요. 고! 상대 밀리부트 할 때 원터치로 차고. 자리 가운데. 보통 아마추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형민이 볼 줘서 내가 딱 받았어. 받았는데 뒤에가 인식도 안 되는데 그냥 볼을 놓겠다는 인식이 돌아서 꽝. 또 볼 돌아서 꽝. 계속 뒤를 체크해주면 수비 없었다 싶으면은 리턴. 어떻게 했죠? 잡주티 이때 뭐랬죠? 볼이 온다. 잡고 수비 관계 보이죠? 오죠? 튀고 튀어. 계속 플레이를 계속 해주면 좋습니다. 잡주띠 볼이 없을 때도 이럴 때 주변을 살펴놔야 돼. 그렇죠. 그렇죠. 방금처럼 잡고 주고 뛰고 처음엔 가볍게. 이럴 때 볼 길에서 잡아야 돼요. 저 사람이 센터백이 나한테 패스 줄 수 있어. 계속 볼 길.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번 빠졌으면 다시 시작해 가는 거예요. 뒤에 덩샷! 굿샷! 상대 수비가 이제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볼만 집중하게 된단 말이야. 뒤로 빠졌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되는 순간 나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계속해서 노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서로 틀리게 앞에 봐요, 볼 봐고. 그러니까 이렇게 센터포트가 이렇게 서 있으면 수비가 얼마나 쉬워요. 볼 얘한테 온다. 볼 온다 그럼 난 내가 그냥 아빠 그렇게 가주겠지. 근데 볼 제가 공격이에요. 볼 보고 있어봐요. 그냥 내가 이렇게 깔짝깔짝 대다가 나 여기 있어 하다가 내가 볼 보고 있어봐. 자 이렇게 저도 체크해줘. 저도 체크하고 볼도 봐봐요. 이런 싸움 상대의 온사이드 오프사이드를 계속 이 라인을 타면서 계속 상대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계속 경계에 나왔다 갔다 했어요. 업사이드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계속 들게. 그렇죠. 이렇게 해도 올리기가 애매해지는 거지. 그럼 저는 이 라인을 맞춰서 천천히 쉽게 붙이고 또 업사이드 라인의 경계에 서서 업사이드 있다가 나왔다 뛰고 이럴 때도 시야에서 한번 벗어나주고 뭐 이렇게 딴 데 가는 척하면서 시야를 이렇게 벗어나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업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또 볼을 받는 거야. 오케이 지금 자 이제 저를 견제해야 쓸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은 미드필드가 너무 여유가 있는 거지. 또 저는 천천히 가는 거야. 볼이 어느 순간 여기다가 딱 뛰면 돼. 그냥 그렇죠. 계속 쳐줘. 그냥 업사이드 위치로 가. 자, 홍차. 와, 씨. 사이드 몇다 오른쪽. 그냥 가운데. 이제 간다. 네. 왜 계속 찬스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구독자들은 알고 있는데 카카님을 잘 모르잖아요. 네. 왜 찬스가 나요? 계속 지금 우리 편이 전 볼 잘 안 잡고 있잖아요.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건가? 그렇죠. 아. 지금 어때요? 센터포드 둘이서 제가 그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네. 제가 나가서 받으려고 했다가 들어뜨리려고 했다가 이 수비는 누구한테 긴장돼 있죠? 형한테. 그렇죠. 네. 저한테 긴장돼 있으니까 사이드가 완전 답이 있는 거야. 아. 사이드백은 오늘 누가 커버해야 되죠? 센터백. 센터백이 커버해야 되는데 센터백 둘이 저한테 묶여있는 거지. 아. 이 움직임을 계속하니까 얘가 나왔다 없었다 계속 그게 되니까 아. 센터백들은 날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하다가 사이드 윙들은 커버가 없으니까 쉽게 돌파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지금 상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쪽으로 카발 가. 그럼 누가 열려? 또 제가 열리죠. 계속 이 싸움이에요. 그 센터포는 저도 기가 신장이 있고 그냥 저는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그렇죠. 홍차 빨리 벌려. 홍차 앞에 톡. 홍차 빨리 벌려. 홍차 앞에 톡. 그러니까 센터포드가 사이드 편에 우리를 볼 잡았다고 막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끌려가는 순간 내가 이 수비를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저기가 플레이스 했을 때 도와줄 때 그 상황을 판단을 잘해야 돼. 땅이야. 홍차 주고 뛰어.
센터포드는 저 센터백 둘을 계속 묶어줘야 돼. 제가 나가는 척 하는 순간 얘는 나한테 커버 올 때 사이드에서 빠져나가고. 오늘 축구의 기본, 센터포드의 기본. 잡고, 주고, 뛰고. 잡고, 주고, 뛰고. 잡죽, 뛰. 잡죽, 뛰. 계속. 잡고, 주고, 뛰고. 잡고, 주고, 뛰고. 또 요 강의를 통해 갖고 요 영상을 보고 또 재밌게 또 센터포드를 또 재밌게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되게 유용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실전에서 계속 이용해 보시고, 이번 달부터 운동장 많이 풀리니까 여러분들도 또 운동장에서 같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쏟아내십시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